댓글로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2만 2천 명까지 올라갔었고요. 소개를 드리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라는 의견을 황성금님,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렀는데 우리는 바이든을 바이든이라고 들으면 안 되네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승환님, 김은혜 수석 그냥 한두 번 들으면 말 것을 해명으로 더 들어보라고 해서 온 국민이 대통령 욕한 거 무한반복 듣는 중입니다. 이분 어떻게 보면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서. 그게 지금 문제라니까요. 강승환님 역시 영화상품권 하나. 아유, 웃으면 안 되는데. 두 장씩 당첨됐습니다. 이를 귀를 만지시고 웃으시면 괜찮습니다. 이를 키워요, 이를. 예. 그다음에 구혜민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잘못했지만 민주당도 아이 좋아라 너무합니다. 외국에 대고 계속 소리 지르는 모습도 이제 그만하시지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들도 있는데요. 영화표 관련돼서 황지훈님, 맹작가님, 태극기 휘바이든 영화가 재개봉한다고 합니다. 아내랑 영화 오랜만에 영화 보기 티켓 좀 주세요. 아, 휘날리며를 휘바이든으로 지금 꼭 그랬는데 휘바이든 10장 그려야 될 것 같아요. 태극기 휘바이든 날리는 거 바이든이 제가 이제 의문학도 전공을 했지만 네. 비슷한 구조가 없는데 비슷하게 들려요. 그래서 요즘 태극기 휘 바이든 이분도 그러면 영화상 네. 꼭 들어야 됩니다. 세 명 네. 나갑니다. 네. 그 다음에 나미나미님 썰전 패널 EXX들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고마워요 EXX. 아까 윤호우라고 하셨으니까. 예. 그 다음에 윤희석 대변인님 회를 거듭할수록 윤 대변인님의 귀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만지면 다를 수도 있어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성회 소장님은 요즘 입과 다리에 날개가 달린 것 같아요. 너무 말씀 잘하세요. 다리에는 부모님들 왜, 삐질삐질. 다리에는 날개가 다리는 혹시 아, 떨고 있지 않습니다. 아, 떨고 있지 않나요? 다리를 같이 얘기해 주셨어요. 박모 의원님은 자주 떠시는 걸 제가 목격했는데 저는 아닙니다. 예. 예, 박모님은 예. 그다음에 김유정 의원님 관련해서 오늘 입고 나오신 노란색 자켓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화사해 보이십니다. 다음 방송에도 예. 아, 국민의힘 당원 올림이로 됐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색이어서. 앞서 이제 오늘 2만 명 넘었으니까 세 분 드렸고요. 네 분 드리면 좋은데 제가 제작비 문제가 있어서 일단 조사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분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